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 전문가 김결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올리브오일을 한 숟갈 먹어요. 몸에는 좋지만 맛은 정말 정말 없기 때문에 숨을 참고 꿀떡 삼킨 뒤 물로 입을 헹궈줍니다. 이제 씻으러 갈까요? 저는 머리를 감기 전에 꼭 빗질을 해줍니다. 이래야 머릿속에 엉겨붙은 먼지도 제거되고 훨씬 깔끔하게 감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1차로 간단하게 한번 펌핑한 후 애벌 샴푸를 합니다. 이렇게 애벌 샴푸를 하면 적은 양으로 훨씬 개운하고 깔끔한 샴푸가 가능하답니다. 2차로 한 번 더 샴푸를 할 건데요. 여기서 저만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두피와 모발 건강을 위해 유기농 샴푸 한 펌핑, 세정력과 향을 위해 미용 샴푸 한 펌핑을 믹스해서 샴푸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유기농 샴푸의 장점과 미용 샴푸의 장점만을 모아서 샴푸할 수 있답니다. 두피를 중심으로 깨끗하게 헹궈낼게요. 이제 몸을 씻을 거예요. 고백하건대 제 바디 피부는 모공 각화증, 일명 닭살 피부인데요. 그래서 보습에 신경 쓰는 편이고 세정력이 강한 바디워시는 쓰지 않아요. 천연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바디워시로 거품을 내서 온몸 구석구석 닦아줍니다. 아참, 숙녀분들이라면 약산성 성분의 여성청결제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샤워가 끝난 후 물기를 다 제거하지 않고 바디 로션을 발라주는데요. 요즘 홀릭된 쉐어버터와 코코넛 버터를 번갈아 가며 손바닥 체온으로 녹인 후 온몸 구석구석 발라줄게요.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발라야 보습력도 업되고 발림성도 더 좋아진답니다. 건조한 머리 끝부분도 코코넛 버터와 헤어 에센스를 1:1의 비율로 섞은 뒤 머리끝을 중심으로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머리 컬도 살고 푸석함도 좋아지더라고요. 단, 코코넛 버터를 너무 많이 쓰면 머리가 떡지는 현상이 생기니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저만의 바디 케어가 끝이 났습니다. 요즘 벚꽃 축제에 꽃놀이가 한창인데 미세먼지와 꽃가루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상쾌하게 하루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